왔다 왔선이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 포천 장수면 포천로에 있는 수동 캠프의 힐링 캠프, 잔나무 숲 캠프, 그리고 숲속 캠핑을 왔습니다. 아, 조금 쉬러 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정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마지막에 걸렸습니다. 정말 좋네요. 비만 안 왔으면 정말 좋았을 것 하는 생각이 끝까지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일정 다 망치니까 비하고 놀아야 되겠습니다. 비가 오다가 그치면서 날씨가 더우니까 부득지근합니다. 맛있는 거 먹으려다가 진짜 맛있는 거 라면 하나 끓입니다. 라면은 오랫동안 먹어왔던 거, 익숙한 거, 삼양라면입니다. 다른 거 잘 안 먹습니다. 후다닥 끓여가지고 먹어야겠습니다. 청양고추 몇 개 팍팍 썰어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원래 있는 거 그대로 끓입니다. 아, 금방 김이 나네. 김이 나. 아, 먹어도 되겠어. 이제 먹어도 되겠어요. 이렇게 김치 하나 넣고 잣나무 숲 밑에서 홀로 숲속 캠핑을 즐깁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아, 계속되는 폭우 때문에 일정은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자연의 숲, 산나무 숲에서 하루 이틀 보내본 것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어떻게나 마무리는 깔끔하게 하고 이렇게 캠프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